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한두 개도 아니고 꽤 많았습니다, 오늘. 예. 오늘 제가 본 뉴스만 해도 일단은 전기차 보조금, 예.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중국 LFP 예.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3분의 1로 반토막이 나는 보조금이 그런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뭐 트럭도 뭐 BYD? 예, BYD 트럭도 3분의 1로 반토막이 나고 뭐 테슬라 Y 이것도 이제 반토막이 나는 그런 기사가 나서 이거 상당히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오늘 서울 남부지검 예, 서울 남부지검에서 UBS, 맥쿼리, 시티 이 세 군데를 일단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많이 낯익은 이름들인데 특히 UBS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된 영화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의 느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뭐 좀 뭐 파생 상품 같은 것들 막 함부로 사고. 뭐, 영어로는 이제 숏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공매도죠? 예, 숏을 친다고 그러는데, 공매도를 많이 쳐가지고, 그 영화에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이제 회사가 이제 UBS 아닙니까? 그래서 UBS라고, 또 맥쿼리도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고, 예전에 이제 뭐 친구나 어떤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CT도 마찬가지예요. 예, CT도 뭐 지금 뭐 소매는 거의 철수했죠? 이런 상황인데, 이 세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예. 이런 또 기사가 나와서 딱 보니까, 이것도 뭔가 밑에 딱 보니까 이게 불법 공매도 혐의로, 예. 불법 공매도 혐의로, 예. 압수수색, 남부지검에서 들어갔다. 기사가 또 났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또 KBS에서, 예. 기사식 보도로, 정몽규 회장을 또 엄청 또 까더라고요. 정몽규 회장, 10년 동안에, 뭐, 기부, 뭐, 50억 이상 했다더니, 알고 봤더니, 현대산업개발 명목으로 50억을 기부한 거고, 본인 명의로 기부한 건 3천만 원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또 기사를 났는데, 보니까 KBS가 지금 작심을 하고 지금 아주 그냥 정몽규를, 아주 그냥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KBS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예, 바로 윤석열 정부의, 예, 나팔수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어때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이 KBS가 지금 다른 언론사들은 다 조용한데, 이 현대 간문한테 이제 광고를 받으니까. 근데 KBS는 광고를 안 받잖아. 이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완전히 그 전 정권 사장도 내려가면서 본인 그 아는 사람, 그 사장으로 바꿔가면서 KBS를 또 완전히 이 정부에 나팔수라고 이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한 그 KBS가 이 정몽규를 지금 엄청나게, 지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뭐 정몽규 가지고 이게 뭔 사단이 날긴 날 것 같습니다. 요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사가 나길래 이 내용을 다 하는데 다 뭐냐면 카르텔에 관련돼서. 예, 불법 이권 카르텔에 관련돼가지고 뭔가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예, 변화의 조짐. 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부, 환경부 카르텔이라고 박순혁 작가께서 얼마나 그 질타를 했습니까? 지금 뭐 중국 LFP, 배터리 장착한, 그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왜 안 깎냐, 삭감을 안 하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작년에 말을 많이 했는데, 완전히 그냥 반토막이, 3분의 1 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금 뭐 그쪽도 받을 것 같으면은, 뭐, 현대차는 600 얼마 받는데, 테슬라 Y는 뭐 100 얼마 받으니까 이게, 한 4,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걸 누가 테슬라 Y를 사겠습니까? 제가, 저 같아도 500만 원 이상 차이 나면 안 살 것 같아. 특히나 BYD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200만 원에서 뭐, 4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막 확 줄어버렸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BYD도 제가 좀 뭐,
지금 뭐 상당히 잘 나가는 중국 전기차 업체라고 하는데, 아무튼, 환경부 카르텔이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박수명 작가께서 요구를 했던, 그 항목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환경부가 지금, 또 현대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 고성능 배터리, 국산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보조금을 더 받는 방향으로 좀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박수명 작가께서 비판을 했던 부분이 지금 거의 개선이 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보니까, 배터리도 그렇고, 또 축구 카르텔도 지금 정몽규를 정조준하고 있고, KBS가, 그것도 KBS가. 야, 이거 조금 대단하다 했는데, 역시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바로 공매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제가 기사를 보긴 봤는데, 그때는 이제 BNP 파리바, 예. 그리고 HSBC 증권하고 은행에서 세 군데를 압수수색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냥 그 정도는 뭐 하겠지 정도로 했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잊어버렸을 거야. 잊어버렸을 거야. 근데 오늘 지금 20일인데, 20일인데 지금 두 번째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바로 그 UBS, 스위스 회사죠. 그 다음에 맥커리, 그 다음에 시티, 이 세 군데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거죠. 특히 UBS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전에 제가 영상도 한번 올렸는데, UBS 관련해 가지고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한번 망할 뻔하던 회사를 스위스 그 국영은행에서, 국립은행에서, 무한대 보증을 해가지고 살린, 회사죠. 그러니까 UBS는 전형적으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때도 한번 제가, 영상 올리려고 제가 한번 연구를 했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투기적인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파생상품 투자도 많이 하고,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치는, 그런 어떤 회사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뭔 우리나라 그 웬만한 그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그 공매도 장부에 항상 이름이 올라가 있는 회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UBS가. UBS는 제가 봤을 때 냄새가 많이 났던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21억인가? 과징금까지 먹었었더라고요, UBS는 이미. 과징금까지 먹고, 맥커리도 한 5,400만원? 예, 과징금을 먹었는데, UBS는 21억을 과징금을 먹었어요. 예, 이미.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남부지검에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이 남부지검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바로 그, 2022년에 5월에, 발족을 했더라고요. 증권보험범죄. 그러니까 증권금융범죄. 예. 증권은행보험인데, 그러니까 증권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하는 이제 그 조직을 이제 거기다 발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를 했나 보니까 카카오, 요번에 카카오 조사를 뭐 이 정권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하고 김남구 코인을 또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테라 그 권도영이죠, 권도영. 거기도 지금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별명이 여의도의 저승사자야. 네, 여의도의 저승사자, 남부지검. 그러니까 이 박수영 작가만큼은 안 되지만 아마 그 정도의 버금가는 금융상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검사들이 지금 증권금융범죄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번에 BNP 파리바하고 HSBC, HSBC, 이제 2월 15일 날 한 거 이후에 지금 5일 지났는데 바로 UBS, 맥커리, CT, 세 군데를 또 압수수색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SK 그 하이닉스, 블록딜이죠? 보통 이제 우리 증권은 용어인데, 블록딜 관련돼가지고 불법 공매를 했다. 이런 이제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이미 그 혐의로 21억 과징금까지 먹었는데, 그 과징금 먹은 거는 증선위에서 이제 과징금을 먹은 거고 21억을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의뢰했겠죠. 금융감독원에서 검찰 수사 의뢰한 걸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지. 금융감독원에서 먼저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금융감독에서 먼저 수사를 해서 과징금을 때린 다음에 증선위에서 과징금을 때린 다음에 바로 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 거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지금 흐름이 이게 흐름이 지금 보니까 역시 선거는 선거인가 봐요. 예, 지금 4월 이제 10일 날 지금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선거에서 이제 이기느냐 지느냐는 역시 이 중도층인데 이 중도층에 가장 큰 또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매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카르텔인데 특히 이제 공매도 특히 이제 뭐 우리 2차전지 뭐 이런 부분들 뭐 보조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축구협회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왜냐면 축구도 결국은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이 다 이제 지금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내려가길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에 도움이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특히 이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이번에 한 거 보니까 이거 이제 쉽게 끝날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이게 4월 10일까지 아마 뭔가 사단을 내도 사단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떠오르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신한증권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감인데 사실 제가 감도 있지만 제가 들은 것도 좀 있습니다. 뭐 신한증권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의 방향이 이미 이 증권 금융 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방향이 섰다고 해요. 방향이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압수수색 관련돼 가지고도 이게 어떤 게 이례적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선을 가지고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UBS, 맥쿼리, CT 이 정도에서 좀 끌낼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UBS는 악명 높은 데란 말이죠. 원래 좀 악명 높은 데, 아주 좀 더러운 회사란 말이죠. 유럽에서도 더러운 회사예요. 야, 파생상품 거래, 파생상품 같은 것도 잘 취급하고, 그 서프라임 무기지도 결국은 그런 파생상품으로 사기치거나 결국은 회사가 파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파산할 뻔도 하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뭐, 저기, 보니까 그 증권 브로커들이 사고도 많이 쳤던 그래서 막 상당히 큰 금액도 손실을 보고 보면 약간 좀 두서없는 회사더라고 UBS가 어떤 저는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참 멋있는 회사고 훌륭한 회사인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질이 안 좋아. 근데 이번에 아주 그냥 압수수색 당한 거 보니까 여기 연장선상이 아마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떨고 있는 회사들이겠지. 대한민국에서 떨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특히 이제 본인도 본인이지만 여론에서 많이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런 회사가 지금 아마 떨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린 것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제가 압력을 넣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데만 보니까 오늘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그냥 기사식으로만 나오지 보도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에 제가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 뉴스가 뭐 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걸 제일 먼저 다뤄야 되겠다. 전기차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뭐 축구협회도 축구협회인데 그건 약간 좀 서브적인 얘기고 지금 가장 이제 급한 문제가 지금 공매도 금지 문제지 않습니까? 이 공매도 제도 개선 문제가 가장 급선무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일벌백계 아니겠습니까? 일벌백계. 그래서 정말 이 죄진자들이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불법 공매도 특히 오늘 딱 그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불법 공매도라고 아주 딱 그냥 명시를 해서 불법 공매도 혐의다. 딱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딱 그냥 이름을 받고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걸 꼭 그 썸네일에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걸 먼저 영상을 올린 겁니다. 특히 제가 사실 그 좀 걱정됐던 부분은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컷오프가 됐더라고요. 박용진 의원이 사실 그 공매도 전선화 관련돼서 이제 발의를 했던 민주당 의원인데 이게 이번에 뭐 하위 10% 안에 들어가지고 컷오프가 되는 이제 뭐 친명계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 국민들한테는 뭐 당을 떠나서 뭔가 좀 합리적인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또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또 그게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본인들한테 이제 특히 이재명 씨한테 이제 뭔가 화살을 돌리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당이 자꾸 비판을 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곱살 맞게 생각을 해서 이제 컷오프를 시킨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우리가 모르는 아주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공매도 전선화 부분에서 발의한 부분은 상당히 나이스 하더라고요. 네, 나이스 했어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컷오프가 되니까 참 아쉽다. 이거 혹시나 이것도 왜냐면 그 공매도 전선화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은 뭐 담보 비율이라든지 뭐 상황 기간 이런 것들 강훈식 의원이 이제 발의한 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공매도 전선화가 되면은 모든 게 이제 딱 마감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업계 전문가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선화되면 모든 게 끝난다 이거지 뭐 이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선화만 되면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전선화만 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 해서 금융 공매도 전선화가 가장 핵심인 것을 박용진 의원도 해치를 한 거야. 근데 요번에 이분이 딱 컷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뭐, 그거를 발휘해가지고 컷오프가 되진 않았겠지만, 아,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그, 불법 공모에도, 검찰 압수수색을 딱 보면서, 제가 한시름 났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좀, 불법 공모에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영상도 좀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 뚜렷한 뭔가가 좀 없어가지고 요즘에 뭔가 좀 검찰 관련된 수사도 좀 없고 뭐 신한증권 관련돼서 또 뭔가 이렇게 위안무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같고 좀 해서 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발의된 것도 지금 사실 4월 총선이라 그래가지고 뭐 강훈식 의원이 낸 것도 있고 뭐 권성동 의원이 낸 거 많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다 냈던 것들이 이게 지금 발의된 지금 다 저기 뭐야 정무위에 참 계류 중인 것들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결국은 총선 이후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다 그냥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국회가 또 새로 되면은 이게 새로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아예 있으면 그래도 이게, 그 국회의원이 있으면, 뭔가 다시 재발의를 하면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게 그 이제 예를 들면 불법 공매도 공매도 전산화를 발의했던 이 박용진 의원이 없어져 버리거나, 강훈식이 없어져 버리거나, 뭐 이러면, 다른 의원이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불안하죠. 올해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이게 그, 입법적으로, 뭐 행정부에서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행정부에서 할 것은 딱 일벌백계예요, 일벌백계. 그러니까, 죄진 놈이 딱 벌받기만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법제화 시켜가지고 그 죄진 놈이 누군지를 밝혀내게끔 법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제, 입법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필요한데, 이걸 이제 올해 할 수 있으려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박용진이라든지 뭐 강훈식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발의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공매도 불법 공매도 혐의로 이 압수수색됐다는 이 기사가 엄청나게 반가웠습니다. 예, 엄청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예측으로 따지면은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전에 아마 신한증권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막 확답을 못 치겠지만 아마 압수수색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렇게 원성을 많이 샀기 때문에, 특히 뭐 금융개혁당 관련돼가지고도 그렇고, 지금 1,7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신한증권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픔을 줬잖아. 황당한 맛을 줬고, 어떻게 지금 뭐 에코프로나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공매도로 힘들어 하고 있고,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런 시황도 안 좋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또 상당히 많은 공매도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움의 대상인 거지. 신한증권 이런 데가 미움의 대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뭔가 원안이 좀 풀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원안에 푸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그 당자를 처벌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러려면 압수수색도 하고 그럼으로써 증거를 찾아서 결국 이제 벌을 주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오늘 이런 조치를 보면서 아마 남부지검에서 아마 거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이제 검사들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는 오늘 이게 나온 걸 보니까
남부지검에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나. 이게 득표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윤석열 정부한테도 좀 어떻게 보면 건의와 압력과, 어떻게 보면 제 이 주장을 좀 전달드려서 꼭 어떻게 보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뭐랄까요, 은원을 좀 풀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좀 올립니다.